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발복 개운여행의 두 번째 날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몽셀미셀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몽셀미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바다 위의 신비로운 섬 몽셀미셀을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해 볼까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멀리 바라보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신비로운 섬이 보입니다. 몽셀미셀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저도 이번 프랑스 발복 여행에서 이곳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약 3시간, 그 후 버스로 1시간을 더 이동하면 몽셀미셀에 도착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스의 전원 풍경은 이미 여행의 설렘을 더해줍니다. 이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버스에서 서둘러 내려 보았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성체의 모습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고대의 수도원이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몽셀미셀은 8세기경 대천사 미카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수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주교였던 성 오베르는 꿈에서 대천사 미카엘을 만나 그로부터 섬에 성당을 지으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몽셀미셀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성 밖을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가며 영상을 찍어봅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2층 매표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순례자들의 성지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갔습니다. 몽셀미셀을 둘러보면서 이곳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끼가 낀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사실 그 여기 올라오는 높이가 상당히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도원이 세워진 이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그 자체는 지금도 섬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빛바랜 액자를 담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지요? 입장료는 1인당 15유로인데요. 제가 마지막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올라갔는데 아직 매표를 하는 분들이 몇몇 남아있네요.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 모습, 이제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지막이라서인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해서 조금 자세하게 둘러볼 경황이 없습니다. 이 수도 꼭지를 찍습니다. 식수로 또 성수로 이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트인 전망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몽셀미셀 수도원의 3층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예배당은 라 메리베이유라고 불립니다. 이 건축물은 1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수도원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웅장한 성당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해 봅니다. 빛이 아름답게 들어오지요. 몽셀미셀의 수도원의 해랑은 수도원의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 중 하나로 진정한 하이라이트인 해랑의 세련된 장식에 매료되기에 충분합니다. 본당 옆으로 연결된 이 해랑은 수도사들이 명상과 기도를 위해 사용한 곳으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몽셀미셀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해발 약 80m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바닷물이 밀려올 때 섬이 되었다가 썰물 때에는 육지와 연결되는 신비로운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중세시대의 애적의 침입을 받기 위한 자연적인 요새의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 잔디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13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열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로 같은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보물을 찾으러 가는 느낌이 듭니다. 해랑은 수도사들이 명상과 기도를 통해 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수도원, 교회와 식당, 다른 공간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지요. 이곳에는 대웅 거중기를 봅니다. 거대한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1820년에 설치된 거대한 바퀴가 있는 거중기로 수도원이 감옥으로 사용되던 시기 수감자들의 양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중기는 수도원 3층까지 음식 등을 올리다가 추락해서 죽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몽셀미셀의 본당을 건립하기 시작해 완공하기까지는 8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시에는 육지와 몽셀미셀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 밀물대가 다가오면 목숨을 걸고 수도원을 건축해야 했다는 말이죠. 아마 많은 순례자가 이 몽셀미셀을 위해 희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수도원을 살펴보면 그렇게 그 시절에 이 규모의 수도원을 지었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위대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상까지 오르려면 많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계단이 높거나 폭이 넓어서 은근히 체력을 요구합니다.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렸을 것을 생각하니 강인한 신앙심과 체력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몽셀미셀을 관람하고 마치고 내려오는 길 성벽 위에서 바라본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펼쳐진 바다와 서서히 들어오는 밀물은 마치 자연의 장엄한 쇼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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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많은 인파가 성벽 위에 몰렸지만 모두가 이 광경에 매료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봉셀미셀 수도원 벽에 걸린 이끼 낀 십자가와 예수상, 그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이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예수의 고통과 아이의 순수함이 대비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사이에 국경에 위치한 몽셀미셀은 노르망디 공국의 통행로이자 요새였습니다. 14세기부터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100년 전쟁이 계속되면서 새롭고 강력한 요새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왕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기사들에 의해 방어되고 여러 개의 방어탑으로 둘러싸인 벽으로 보호되는 산은 거의 30년 동안 잉글랜드의 군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을 느끼게 하는 건물과 창살이 보입니다. 몽셀미셀 수도원 일부 건물들은 실제 감옥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1811년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수도원이 개조되어 일반 죄수와 정치범을 수용하는 교정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문에 새 창살이 설치된 것입니다. 애국인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마을 골목길, 그들의 밝은 미소와 손짓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좁은 골목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양쪽으로 상점들이 들어서 있죠. 포스트와 주물로 만든 예쁜 간판, 그리고 편지를 넣는 그린 간판이 있는 우체국을 봅니다. 바다 건너편 목장에서 바라보는 몽셀미셀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란 꽃이 핀 들판의 뒤에 몽셀미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양목장에서 들판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아보았네요. 노란 들꽃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네요. 마을을 떠나 다리를 건너 바다를 지나면 푸른 초원의 양목장들이 펼쳐집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몽셀미셀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의 초원은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으로 어린 시절의 순수한 동심을 자극해줍니다. 도착하면 저 멀리 지평선 위에 뾰족한 첨탑이 솟아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몽셀미셀은 마치 신비로운 섬처럼 떠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어우러진 섬의 실루엣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발복 개운 여행을 실제로 체험하며 발복 개운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프랑스까지 와서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몽셀 미셀의 신비로운 풍경과 깊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르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그리고 개선문 등을 추가로 영상에 담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이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